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용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지원인데요. 지원의 의미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이 사막과 오아시스의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물이 되어 주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저는 이제 앞에 조현 특질이다, 조울 특질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어떤 욕구라든지 어떤 대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비유할 때에 1급 수어종과 3급 수어종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우리 이 세상이 불행히도 3급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탁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어종이라는 거예요. 맑은 물에서 살수 있는 물고기인데 세상이 너무 탁하다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뭐냐, 우리 당사자들이 착하다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착한 품성을 지닌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착하면 치일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남들은 덜 착한데 자기는 착하면 자기만 자꾸 손해보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 다음에 착하다. 그 다음에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그런데 세상 자체가 그렇게 화목한 세상이 아니니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겠죠. 세상 자체가 진실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겉다르고 속다르는 이야기 안 하고 항상 정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수시로 거짓말하고 뒤통수를 쳐대면 많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치인다 말이에요. 그래, 아까 제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경쟁, 이 지금의 세상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인데, 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경쟁하는 세상이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이런 게 자꾸 손상이 되는 것이고, 경쟁이 치열한 데에서 살아남기가 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경쟁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남들과 더불어 그냥 잘 지내고 싶어 하는 애들이지, 경쟁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뭘 사실은 뭐 공부를 못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당사자들 중에는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영역은 공부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영역이 아니라 대인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가 전문가들은 조현병은 뭐 무슨 사고장애가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조울증은 뭐 다른, 과거에는 기분의 기복이 문제다 라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복이 심한 게 문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관계없이 당사자 본인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인관계 장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당사자들이 집안으로 도망와서 집안에서, 그나마 집안에서 가족들이라도 화목하면 집안에서나마 살수 있는데,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자기 방에 틀어박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리고 결국 세상 속에서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가상의 세계로 간다.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컴퓨터의 세계, 인터넷의 세계.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도망갈 데가 있으니까. 근데 가상의 세계에서도 못 버텨내면 결국은 상상의 세계로 간다. 그것이 망상의 세계,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세계로 도망간다 하는 것이죠. 현실의 세계로부터 점점 물러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3급수, 우리가 3급수, 지금의 세상이 3급수 물인데 이 친구들은 1급수 어종이다. 맑은 물에서 살수 있는 친구들이다. 근데 우리는 기존에 치료라고 하는 걸뭘 치료라고 하느냐 하면, 이 친구들 보고 남들은 다그 물속에서 사는데 너는 왜그 물속에서 못 사느냐, 너도 남들처럼 3급수 어종으로 살아, 네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적응하려고 노력해서 너도 여기에 살아라고
이 친구를 바꿔서 이 세상 속에서 살게 만드는 이걸 우리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족해서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자꾸 치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바꿔서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가 그거는 힘들기만 할 뿐이지 그 방식으로 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는 갈 수 있는데 쉽게 표현은 삼류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나라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사는 그 위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냥 세상의 저 끝에 간신히 붙어서 사는 정도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뭐하러 길을 쓰고 고생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은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그걸 우리가 치료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결국은 1급수 웅덩이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1급수 어종이기 때문에 얘들 보고 세상에 가서 남들처럼 살아라고 하지 말고 얘들이 살 수 있는 맑은 물을 만들어주면 1급수 물을 만들어주면 얘들은 거기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 진실한 가정이 돼야지 되는 것이죠.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야기요. 그러자면 가족들이 당장 뭐를 극복해야 되느냐? 가족들이 보면 당사자한테 솔직하게 말을 못 하거든요. 겁이 나서. 당사자가 말만 했다면 화를 내고 덤벼들고 따져들고 하니까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를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꾸 당사자한테 거짓말을 하고 둘러치고 변명하고 이렇게 되면 진실성의 욕구가 끊임없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와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부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 돼요. 부모님들도 아까 제가 우리 당사자들이 두 가지 관문이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 관문이 그 말을 못하게 막는 이 관문인데 그 관문을 통과하려면 말문을 열어야 되고 두 번째 관문은 자신의 이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그거를 통과해야 되고 이건데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그게 필요해요.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고 평가에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고 부모님들도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이 됐건 밥이 됐건 간에 솔직하게 말하는 걸 하셔야지 돼요. 당사자에게. 자, 그랬을 때 뭐냐. 자, 이렇죠. 솔직하게 죽이 됐건 밥이 됐건 솔직하게 말해라고 하면 부모님의 내 마음이 삐딱하면은 솔직하게 말하면 계속 삐딱한 소리만 나오겠죠. 당사자를 내가 낮춰보고 있다. 형편없는 놈으로 낮춰보고 있다 하면은 솔직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게 맨날 그때 당사자를 비하하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내 속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허구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자 결국은 부모님께서 이 내 속마음부터 사실은 바꿔야지 되는 거죠. 내가 내 속을 바꿔서 내가 우리 애를 좋게 보는 자꾸 좋게 보려고 하고 좋은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해서 내 속에가 좋은 마음이 가득하면 나중에 입만 열고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 말이 계속 나가겠죠. 이렇게 돼야지 되죠. 자, 그래서 아무튼 부모님들께서 많은 경우에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둘러대고 변명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 당사자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끝끝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가 부모님, 우리 당사자들의 특히나 조현병 같은 경우에 최대의 문제가 그건데 못 믿는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거든요. 경계하고 그 세상 사람들을 못 믿겠다 그래서 세상으로 못 나가겠다는 건데 부모님마저도 못 믿어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게 되면 부모님이 먼저 믿음을 줘야만 내보낼 수 있죠. 근데 둘러치고 변명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믿음이 안 생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냥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지 간에 무조건 하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는데 난리가 일어나더라고. 왜 난리가 일어났냐를 애 탓을 대지 말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 난리가 벌어질까 해서 또 내가 고칠 거 고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솔직한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서로 간에 진실하게 대화하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하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정이 돼야 된다. 항상 지 속마음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고 들어 잘 들어주고 나도 내 속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서로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진실성이었고 그 다음에 화목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화목하다는 것은 먼 미래에 화목하게 살겠다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웃으면서 살겠다라고 마음 먹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하한 상황에 있더라도 화목하게 살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애들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로 태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뇌성마비로 태어나는 애들 있거든요. 등등. 그러면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 영원히 갔다가 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그러고 살 거냐고요. 정신지체여서 애가 IQ가 떨어져서 정말 바보면 바보인 대로 걔하고 서로 웃으면서 사는 거고 뇌성마비고 뭐 해서 몸에 신체에 이게 몸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걔하고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거지 뭘 이걸 온전하게 고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현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망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마음먹어야지 이 문제 고쳐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선후를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후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 거냐 말 거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부터가 1급수 가정이 되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집안에서는 잘 사는데 밖에를 못 나간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밖에 나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밖에 지가 갈 수 있는 데를 세상이 온 세상이 다 사막일 때 여기가 오아시스면 저 좀 걸어가면 오아시스 하나 더 만들어주면 걸어가면 오아시스 하나 더 만들어주면 그래서 세상이 여기저기 오아시스가 있으면 세상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막이라 한들 이 세상이 3급수 세상이라 한들 지가 갈 수 있는 1급수 웅덩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가 갈 수 있는 곳 한 곳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되죠. 그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데가 또 하나 늘어나면 되고 또 하나 늘어나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물론 한 개인 한 가정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서로 간에 힘을 합해야지 되죠. 가족들끼리 당사자들끼리 서로가 힘을 합할 때 세상 여기저기 오아시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세상 속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오아시스 내지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지원입니다. 이야기고 지원도 마찬가지로 출발점은 수용도 출발점은 경청과 이해예요. 그리고 수용은 출발점에서 제가 핵심에서 뭐라 그러냐 마음의 여유라고 했거든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다. 자, 지원은 핵심이 뭐냐면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 지원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할 때 너그러운 무관심 그리고 감정은행 통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에서는 기회의 제공, 사회의 변화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럼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치료의 출발점은 무조건 안정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 당사자 자신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지원해야 되느냐?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지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원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야 됩니다. 하는 요 부분을 제가
정서적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가족이 여러 가지로 당사자를 지원해 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죠. 돈 다 대주잖아요. 경제적으로 지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고 등등 이런데 그런 지원들도 다 중요하지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고 밑에 읽어볼게요. 당사자 이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려면 당사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PPT를 제시를 안 했지만 당사자의 변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변화 단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충격과 혼란이거든요. 당사자들이 처음 발병할 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부인이에요. 인정 안 하는 거, 부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불안 단계죠. 불안 단계가 지나고 나면 분노 단계가 오고 분노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분노, 우울 그런 단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분노 단계 지나면 하여튼 우울 단계가 와요. 우울 단계가 오고 그리고 수용 단계가 오고 수용 요거 나면 그 다음에 대응 단계가 오고 그 다음 권위 공고가 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순서로 가는데 이 당사자의 변화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등등을 이 전체 변화 과정 속에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못해진 것 같더라도 실제 전체 변화 과정을 보자면 당사자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날인가 당사자가 화를 내기 시작한다. 이거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울,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서 방에 틀어박혀서 밖에 안 나온다. 이거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인 이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각각의 변화 단계에 따른 당사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당사자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스 캠프라 하잖아요. 항상 베이스 캠프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에서 힘을 차려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힘이 빠지면 집으로 돌아오고 집이 항상 힘을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힘을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줘야 됩니다.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집이 안전기지가 되어주려고 하는 신뢰, 믿음,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 당사자가 가족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위협을 하시면 위협은 금물입니다.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분들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얼마나 위협을 많이 하시느냐. 심심하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하시는 가족분들도 계시고 네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하시는 가족분들도 계시고 등등 그러시거든요. 또는 뭐 집에서 쫓아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등등 그래서 이렇게 위협은 금물입니다. 둘러대는 것, 거짓말하는 것, 금물입니다. 그러면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환자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 병원에 가면 환자지만 집에서는 환자가 아니에요. 집에서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무슨 문제가 있다 한들 집에서 환자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환자는 병원에 가면 환자인 것이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으로 애를 대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절대로 치료자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 부모님들이 애를 낳게 하겠다고 부모님이 치료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나는 치료자, 너는 환자. 나는 교육자, 나는 선생, 너는 학생. 이 관계를 형성하시려고 하거나 치료자 환자 관계를 형성하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족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고 나는 엄마고 너는 딸이고 이런 관계지. 이게 치료자 환자 또는 선생 학생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해줘야지 되지 환자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아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줄 때 비로소 소속감을 느낀다는 게 가정 내에서 자기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 뿌리를 못 내리면 세상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심이 필요하고 관심, 그리고 이해와 공감, 지지와 격려, 그리고 신뢰, 즉 믿음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안정, 주거 안정 없이 심리적 안정은 어려워요. 그러면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당사자 저거 만들어주셔야 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집안 중에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용돈도 제대로 주기 힘든 가정이라든지 주거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좀 어느 정도의 주거 여건을 못 만들어주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을 만들어줘서 차라리 국가에서 일정액을 받게끔 해주셔야 되고, 요즘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1인 같으면 한 60만 원에 70만 원 되나요? 52만 원에서 60만 원. 그래서 하여튼 기초생활수급 받게 해줘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LH에서 지원하는 주거, 임대주택 같은 데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경제적 안정, 주거 안정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우리 당사자들한테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사자들이 처음 발병하고 처음에 뭐 한 5년, 10년까지는 괜찮은데 한 10년 넘어서면 당사자들도 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난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무렵이 되면 부모님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 하는 이야기, 당사자 나이가 한 35 넘어서면, 40 정도 되면 그때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때는 얘가 취직해서 내지는 자기가 사업해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애인가, 아니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지는 못할 애인가 생각을 하셔서, 자기 손으로 돈을 못 벌 거라고 판단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사자들이 안심을 해요. 자기 상당수 당사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되고 나면 안심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그전에까지는 걱정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님들 자존심이라든지 당사자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안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될 땐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 회복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희망을 처방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면 부모님이 항상 자녀분을 대할 때 이 자존감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되죠. 항상 이거 신경 쓰면서 말씀하고 대해 주셔야 되고, 희망을 처방해 주시려고 하게 되면 부모님부터가 희망이 있어야 되죠. 제가 지금 비록 이렇지만 얘는 결국 잘 딛고 일어서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마음속에 희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을 찾아서 다니셔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어디에선가 희망을 발견하려고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앞서간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비언어적 메시지는 당사자가 혼란스러워할 때, 활성기 때 더더욱 중요해요. 활성기 때는 말 길게 하면 당사자 못 알아들어요. 말은 짧게, 대신에 눈빛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니얼 피셔 박사의 희망의 심장 박동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활성기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마음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마음의 심폐소생술. 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거 아니다. 비언어적으로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는 거라든지,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거라든지, 눈길,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주는 거라든지, 아무튼 그런 거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주는 거, 그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대니얼 피처 박사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죠. 대니얼 피처 박사가 세 번을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첫 번째 입원했는 게 미국의 그 NIMH 정신 국립 정신건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5분가 4분가 모르겠지만 그 NIMH 멘탈 헬스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인가 하는 그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23살 땐가 화학 박사, 원래 화학 박사를 땄어요. 화학 박사를 따고 생화학 박사를 따고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박사로 이제 연구원으로 취직을 해서 있었는데 그때 첫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맨 그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아니다 두 번째에도 그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또 발병을 했고 그래 두 번 거기에서 발병을 했는데 두 번째 발병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대니얼 피셔 박사가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거에 절망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 갇혀있는 환자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병원에 갇혀있는 환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해서 정신과 그러니까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의학전문대학원 마치고 정신과 인턴 레지던트를 했죠. 근데 정신과 레지던트 할 때 또 한 번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제 대니얼 피처 박사는 진단명을 조현병으로 받았죠. 그 세 번째 이제 입원할 때는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다가 입원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퇴원했고요. 근데 이 세 번의 입원 경험에서 대니얼 피처 박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세 번 다 자기가 입원했을 때 자기가 가장 힘든 시기에 그 활성기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병원의 최하급 직원들로부터 자기는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오히려 의사라든지 간호사들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자기가 아무 도움도 못 받았다. 자기가 진짜로 힘들 때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뭐냐? 그 시기에 다들 위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약 먹일까? 무조건 자기만 보면 약 먹으라고 설득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약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그런 등등. 그리고 말로서 계속 설명하는 이 방식을 했는데 그거 도움 한 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청소하던 청소부가 자기가 매일처럼 방에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자기 옆에 와서 잠시 앉아있다가 갔다. 근데 자기가 거기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은 나하고 대화 상대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다음에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자기가 몇 마디 말을 건네고 그 사람이 몇 마디 짧게 대답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희망을 보기 시작하고 다시 닫혔던 세계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올 용기를 내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길에서 사람이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와서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해주는 게 심폐소생술이잖아요. 그때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정신과 환자들이 그런 활성기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고 완전히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닫혀 있고 이런 시기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따뜻한 눈길이라든지 부드러운 음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뭔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 그 어떤 인간적인 따뜻함이 나한테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하는 이 마음이 전달이 되어 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이것은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언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희망의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을 희망의 심장 박동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힘들 때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아요. 힘들 때 엄마가 애를 콕 끌어안고 하루 종일 콕 끌어안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켜 줄 거냐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지원해야 된다. 당사자는 어떤 과업을 가지고 있느냐? 네 가지 과업이라 했잖아요. 약물 복용하는 거, 이거 당사자의 과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증상을 자기가 잘 관리하는 것. 증상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증상을 자기가 잘 관리하는 것. 이 증상 관리인데 증상 잘 관리하려고 하게 되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건 한꺼번에 가는 거거든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갖추는 것. 그리고 확고한 인생 목표 갖추는 것. 요게 당사자 본인이 할 일입니다. 요 네 가지 과업, 당사자의 이 네 가지 과업을 당사자 스스로가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처음에는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 병을 부인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하고 가족이 앞서가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면 가족이 2, 3년 앞서가요. 가족이 먼저 공부해야 되고 가족이 먼저 바뀌어서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를 먼저 시도를 해야 되고 먼저 여러 가지 배운 거를 먼저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증상 관리라든지 약물 복용이라든지 이게 다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지만 처음엔 본인은 약도 안 먹으려 하고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증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휘둘리기만 하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족들이 먼저 배워서 당사자에게 먼저 당사자가 그걸 할 수 있게끔 자꾸 옆에서 도와주는, 거들어주는 것이죠. 처음에 2, 3년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당사자가 스스로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스스로가 심리상담도 받기 시작하고 스스로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당사자에게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약도 스스로 알아서 먹고 증상관리도 스스로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생활습관도 스스로가 차차 더 좋은 생활습관을 갖춰가는 것이고 인생 목표도 스스로가 잡아가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이후로 이제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한 발 물러서고 자기가 자기 삶을 꾸려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도와줄 때 명심하셔야 될 것이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항상 지원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때도 역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체는 당사자 본인.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주는 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봐줘야지 돼요. 지가 무슨 지정신이 있겠느냐? 지정신이 아무리 없는 시기라도 물어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활성기에서조차도 지 뜻을 물어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대니엘 피셔 박사 같은 경우에 강조하는 것은 약도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마라. 기다려주면 계속 물어봐주고 계속 기다려주면 어느 날인가 스스로 먹으려 한다. 가 데밀 피셔 박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레지던트를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게 병원에서 그래서 자기 지도 교수로부터 계속 구박을 받았대요. 왜 아직도 약물 투여를 안 하고 있느냐?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당사자가 입원했을 때 약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는 해주지만 당사자가 안 먹겠다 하면 강제로 먹이지는 않았던 거죠. 계속 기다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정성만 들였던 거죠. 계속 옆에 가서 같이 있어주고 그냥 하는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계속 관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어느 날인가 드디어 환자가 먹겠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약을 처방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서는 말이 안 되는 방식이죠. 입원하면 첫날부터 바로 약 먹여야 되는데 약을 안 먹이고 계속 시간을 끄니까 그래서 지도교수한테 구질함을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자기가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자기는 여전히 자기 방식이 옳다라고 믿는다.
그 교수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가족은 지원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경청, 의논 상대가 되어야 한다. 약물 복용은 당사자의 과업입니다. 당사자 본인의 과업입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은 약물 복용을 당사자가 약물 복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날인가는 스스로가 잘 먹게끔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 특히 가정 내의 스트레스 요인을 경감해주고 제거해줘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이런 정신건강시설과 기타의 시설 및 조력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 스스로가 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정신병원 말고 약물 복용하는 방법 말고 다른 정신병원 말고 당사자를 도와주는 기관들에는 어떤 기관이 있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사회복귀시설 안에는 주거시설도 있고 입소시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주간이용시설도 있고 그런 그 도와주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심리상담센터도 도와주는 기관이고 또 그다음에 기관은 아니더라도 조직 모임으로 따지면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라든지 서울에 있는 심지회라든지 등등 그런 가족들의 자발적인 모임 또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모임들 그리고 인터넷 카페들도 있죠. 예를 들어 가족들의 인터넷 카페로는 아름다운 동행 당사자들의 인터넷 카페로는 다음에 있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사라의 열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기 모임, 그 다음에 네이버에 있는 코리안 매니아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마인드 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참 괜찮아요. 그 인터넷 신문에 보면은 혁신적인 그런 접근법도 많이 소개가 되고, 마인드 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 인터넷에서 그냥 마인드 포스트 치면은 그냥 튀어오르죠. 그 마인드 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도 좋은데고, 그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어디에 가면 정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지 되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제공해주는 전문가들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 간호사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또 직업 재활하는 그런 분야 쪽에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 이런 것도 다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는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필요한 도움을 땡겨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소요소에 많이 가봐야 되죠. 가봐야 되고 당사자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데를 많이 다녀야지 되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관들이 많아요. 좋은 기관들이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기관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좀 다양성이 부족해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기관도 훨씬 더 다양해져야 되고 종류도 많아야 되고 가족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모임도 훨씬 더 다양해져야 되고 종류도 많아야 되는데 아직은 다양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무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가족분들도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혼자 고립되어서는 문제를 헤쳐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라도 좋으니까 모임에 소속되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가족은 가족분대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셔야 되고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설과 어떤 전문가 내지는 조력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소속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속 집단이 필요해요, 우리 당사자들에게. 제가 일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대1로는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대1로는 결국은 역부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오면 상담이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가 1대1로 도와주는 관계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1대1 관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어딘가에는 가서 소속이 되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취미 동아리든 또는 직장이든 뭐 뭐든지 간에 뭐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인가 사람들의 그룹 속에 들어가서 그룹 속에 속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룹에 속하지 않고 그룹이 없이 상담만 받고 있는 친구들 중에 때때로 이래서 상담이 깨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너무 상담자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상담 관계로 자기는 만족을 못하고 이제는 상담자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형동생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상담 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카톡을 보내온다든지 수시로 전화를 해온다든지 그걸 안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상담료를 안 내고 개인 친분 관계로 그냥 밖에서 만나려고 상담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밖으로 어찌됐건 불러내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으려고 하고 술을 같이 마시려고 하고 놀러 같이 다니려고 자꾸 상담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자기가 상담실로 안 찾아오고 이제 이렇게 상담자를 상담자로 대해야 되는데 상담자에게서 개인적인 친분관계 부모로부터 못 받았던 걸 상담자한테 다 받으려고 하고 친구들한테 못 받았던 걸 상담자한테 다 받으려고 이렇게 되면 상담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상담자가 대행해 줄 수가 없거든요. 상담자가 부모를 대행해 주거나 친구 대행을 해 주거나 애인 대행을 해 주거나 대행해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상담자만이 아니라 이 대부분의 대다수 애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애인을 사귄다. 애인 당연히 사귈 수 있죠. 특히나 20대 때에 발병하고 하면 뭐 남자도 여자도 서로 애인 쉽게 사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인한테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기대하면 그렇잖아요. 친구도 하나 없이 전화통화하고 만날 사람 하나 없이 맨날 허구한 날 애인하고만 카톡하고 애인하고만 전화통화하고 애인하고만 만나려고 하고 그럼 이 애인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기대면 그 누구도 이 당사자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어도 없어요. 부모한테도 부모도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부모니까 그나마 견디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부모가 아니었다면 당사자를 저렇게까지 의존적이고 매달리고 나한테 시간 투여를 요구하고 저렇게까지 예측 불허로 나오고 저 당사자를 감당하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니까 그나마 버텨내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못 버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1대1 관계로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도 팀이 돼야 돼요. 한 팀이 당사자를 상대해 주는 거예요. 한 팀이. 전문가도 그래야지 전문가도 서로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센터에서도 보면 인원이 이전에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저 혼자 상담하다가 이제 김재은 선생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김재은 선생과 같이 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같이 했지만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김민혁 선생이 지난 7월에 합세를 해주니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 상담받던 친구가 때로는 김재은 선생한테 상담받겠다고 넘어가고 또 김민혁 선생한테 상담받겠다고 넘어가고 서로 간에 김민혁 선생한테 상담받던 친구가 김재은 선생한테 가고 저한테 오고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상담자도 안에서 자기 필요하면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김재은 선생, 김민혁 선생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할 때 더 우리가 해나가기가 수월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 전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조현병이나 조울증 다뤄주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도 팀으로 돼서 팀으로 움직일 때 훨씬 잘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당사자들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걸 명심해야 돼요. 당사자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을 못 믿으니까 가족하고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족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세상 속에 한 사람부터 시작해요. 누군가 한 사람.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그 한 사람한테만 매달리면 결국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생긴 거를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 속에 소속해 들어갈 마음을 가져야지 되지. 그 한 사람만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룹으로, 집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집단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와 역량 발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자 이제 크게 봐서 우리가 당사자의 과업 수행이라고 했는데 뒤에도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뭘로 살아가느냐. 세상이라고 세상을 살아갈 땐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는 일, 하나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일과 대인관계, 이거를 잘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는 능력, 또 하나가 기회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기회. 이 능력과 능력을 함양해가고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능력을 함양해가고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거들어주는 게 가족이나 조력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아갈 방향,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거냐, 누구를 만나면서 살 거냐, 이런 방향을 정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이 정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정했을 때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가족이 도와주는 것이고 기회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걸 가족이 도와주는 거고 무슨 일을 할 거냐는 건 본인이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거냐는 것도 본인이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이 정해야 되면 그 사람을 만나서 꾸준히 사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거들어주는 것이고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거들어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건 본인의 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향과 관련해서는 결국 꿈꿀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당사자가 어떤 꿈이 허황한 꿈이라도 꿈은 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지 마라. 아이돌 가수하고 결혼하겠다. 좋다. 오케이다.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로막고 나서지 마십시오. 내가 병원에 내 간호사 선생님하고 나 결혼할 거예요. 오케이. 좋다. 해라. 되는 거죠. 또 상담자 누구하고 나 결혼할 거예요. 좋다. 해라. 되네.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가 저게 안 될 게 분명한데 지가 안 되면 상처받을 텐데 해서 가로막고 나서지 마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네가 생각이 그렇다면 해라. 망상이라 할지라도 좋다. 해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그럼 지가 스스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때 옆에서 다 도꺼려주면 되고 뭐든지 꿈꿀 수 있는 자유 자체를 막지는 마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황당한 꿈이라도 좋다. 꿈꿀 수 있는 자유는 보장해줘라 하는 것이고 특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현재의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조현병 당사자나 조울증 당사자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버거운 사회예요. 사회 분위기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 오아시스도 너무너무 부족하죠. 오아시스를 만들어가는 작업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되느냐. 결국은 이것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조직이 필요하죠. 단체가 필요해요. 모임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사자 단체가 필요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사자 단체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가족 단체, 가족 모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정말 좋은 단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생겨나야지 돼요. 우리가 그걸 이제 풀뿌리 뭐 조직,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많이 생겨나야 돼요. 우리가 이렇죠. 우리가 운동이라고 할 때 민주화 운동만 운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이슈는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정치 권력, 정치 체제 자체를 민주 체제로 바꾸는 그게 우리의 과제여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었죠. 그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운동이 여성 운동, 또 환경 운동, 또 노동 운동. 요새 노동 운동,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는 노동 운동. 아무튼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잖아요. 이슈인데 이 소수자 운동. 또 이제 필요하거든요.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소수자 운동이 있는데 운동도 있고 이 정신 건강하고 관련해서는 정신 건강 운동이 필요하죠. 이 영역에도 운동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 영역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매우 보수적인 사실은 어떤 잘못된 패러다임 속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매우 부족한, 매우 협소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러니까 매우 지금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의 병이 낫기가 어렵고 이들이 인간적으로 살아가기가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지금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소수의 몇몇 정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당사자들이 자기 삶을 개척해가는 것이고 소수의 몇몇 스스로 공부하는 가족들이 당사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전체적인 물줄기는 이건 눈에 뻔하잖아요. 지금 발병하고 나서 10년 뒤에 어떻게 되고 20년 뒤, 30년 뒤에 점차적으로 모든 게 집안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요. 완전히 집안이 몰락해서 나중에 부모님 나이가 70대, 80대가 되면 정말 집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전락해 가고 당사자들은 일평생 동안 처음에 20대 때, 30대 때 알바 몇 번 하고 조금 취직했다가 뭐 하다가는 다 직장 잘리고 뭐 해서 결국 백수로 전락하고 결국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유산이나 좀 남겨주면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 안 되고 사는 거고 유산 안 남겨주면 다 기초생활 수급자 전락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스토리가 뻔해요. 거의 대다수 당사자들이 결혼 못하고 결혼한 당사자들 비율이 한 10%나 될까? 열에 한 명, 열에 한 명 정도 결혼하지 나머지 열에 아홉 명은 결혼도 못 해보고 그냥 평생을 단지 결혼만 못 해보느냐 연애조차 제대로 못 해보고 평생을 그 친구 하나 없이 거의 고립된 채로 이렇게 그나마 당사자들끼리라도 친구가 돼서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렇게 병 치료라는 점에 봐서도 그렇고 삶이라는 점에 봐서도 그렇고 이건 완전히 낙제점이에요. 누구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데 자 이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핑계대느냐 이 병 자체가 안 낫는다 안 낫는 병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병 자체가 안 낫는 병인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관심이 없고 방치된 거예요. 전문가들이 낫게 할 의지를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의사들이 조현병, 조울증을 낫게 할 의지를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의지가 관심이 없고 의지가 없고 그냥 활성기가 돼서 심하면 병원에 데려다 입원만 시켜놓고 그 심한 위기 상황만 넘기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뭐 관심도 없고 약 받으러 오면 약만 주고 약만 잘 먹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가정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약을 잘 먹는다는 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활성증 난리를 안 치는 거예요. 난리를 안 치는 거하고 병이 낫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난리만 안 치고 조용히 지내게 만드는 그러면 병도 안 낫고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난리 안 치게 하려면 약을 더더욱 세게 써야 돼요. 약을 세게 써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낮에도 힘 못 쓰고 하루 종일을 멍하게 지내는데 지금 이륙을 우리가 치료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정말로 이 결과로서 정말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 가장 큰 피해자가 당사자 본인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사실은 피해자인 거죠. 잘못된 시스템에, 잘못된 관행에 피해자라고요. 삶을 말아먹는 거라고요. 자기 인생을 말아먹는 거라고요. 애의 인생을, 애가 한 인생을 헛되게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 애의 인생만이 아니라 부모님 인생 자체가 완전히 골병이 들게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 시스템이. 이거는 잘못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죠. 근데 말 안 하잖아요. 의사들, 우리의 지금 시스템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반성합니다. 우리 정말 대우각성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의사들 이렇게 말하나요? 말 안 하죠. 이 병은 안 낫는 병입니다. 그러고 말잖아요. 그리고 병과 삶을 이야기하는데 증상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자기들은 증상 가라앉히는 것만 자기들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지, 이 삶은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취업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의 책임이지. 이건 결혼을 하든 말든 뭐 가족들하고 싸우고 살든 말든 이건 본인의 책임이지. 우리는 중상 가라앉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럴 것 같으면 의사들이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고. 우리는 조현병 조울증에 주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현병 조울증에 약물치료만 담당하겠습니다. 조현병 조울증은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다른 많은 뭐가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의사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딱 구분해서 우리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정부에도 의사들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여기는 다른 많은 뭐가 필요합니다. 정부에도 그렇게 정책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의사들의 이중성이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현병 조울증은 다 우리 영역입니다. 울타리는 다 쳐놓고 울타리 쳤으면 하다 못해 요일만 하고 있더라도 뭐가 필요한지 말은 해줘야죠. 울타리 쳐놓고 요일만 하고 있으면서 뭐가 필요한지 말조차 안 해주고 필요한 일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안 돼 하고 다 잘라내고 심리상담 의사만 해야 돼. 너가 안 돼. 뭐 의사만 해야 돼. 너가 안 돼.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누군가가 들어서 데모를 해도 기가 막히게 데모를 해야 될 판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이 1차적으로 가서 데모해야 돼요.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국회 앞에 가서 우리 보고 도대체 치료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의사들이 제일 흥분해서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의사들은 난리 안 치잖아요. 지금 시스템에 의사들은 조용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 난리를 쳐서 누가 이걸 바꿔낼 거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바뀐 건 왜 바뀌었느냐. 당사자들이 나서고 가족들이 나서서 바뀐 거죠. 전문가 스스로는 안 바꿔요. 왜? 지금의 시스템으로 이득을 보는 기득권 집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들어서 결국은 엎어내는 거거든요. 이건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다 마찬가지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뒤집는다는 것인데 패러다임이 왜 안 바뀌느냐.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이 패러다임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길을 쓰고 노력할 때 이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신건강 분야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부 다 정신건강 운동이 몇 차례씩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뒤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정신건강 운동도 없었어요. 패러다임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신건강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판을 뒤집어야 됩니다. 판 안 뒤집고는 밥이 안 나옵니다. 이야기. 판 뒤집어야 돼요. 판을 뒤집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사결정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예요. 지금은 모든 의사결정권을 의사한테 줘놨어요. 우리나라. 이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해야 되느냐? 당연히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되죠. 당연히 가족이 참여해야 되죠. 어떤 의사결정에? 국가의 정신건강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와 가족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자로서. 또 건강보험 수가를 정하는 의사결정에 당사자 대표, 가족 대표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보험 수가를 세게 매겨야 되죠.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방문 진료에 서비스가 세게 매겨놔놓으면 다 병원 입원시킬 필요 없이 다 가정 방문 들어오라. 급하면 전화만 하면 다 집에 와서 진료를 봐주는 그 시스템이면 입원 안 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다 입원시키게 만들고 시스템이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가장 절실히 가족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조건 방문 진료. 두 번째 무조건 취업. 이 두 가지만 뚫어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자동. 취업, 그러니까 제가 취업은 이야기하잖아요. 취업은 왜 자꾸 밖에다가 취업을 시켜달라 하느냐. 안에 일자리 만들어라. 정신건강 영역 안에 일자리 만들어라. 정신건강 영역에 일자리가 지금 얼마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파악했던 게 수치가 5만 명이에요. 우리 정신건강 영역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그 다음에 우리 보호사, 그 다음에 식당 아줌마 등등에서 하여튼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면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이 5만 명 중에 제가 볼 때 당사자나 가족들도 분명히 권리가 있을 거잖아요. 특히나 당사자들 평생을 정신병원을 드나들고 살았는데 정신병원 시스템이나 이 정신건강 시스템에 바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는 장면에서는 고용을 안 해주고 딴 데 가서 일하라 하거든요. 여기는 우리는 너한테 돈만 받고 치료비라는 명목에 돈만 받고 너는 여기 와서는 치료만 받고 일은 딴 데 가서 해라 이렇게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이 안에다가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죠. 5만 명 중에 적어도 소비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이 제가 볼 때 적어도 만 명 이상의 자리는 당연히 당사자나 가족들이 점하고 있어야지 되죠. 왜 없느냐는, 왜 이 자리 안 내놓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에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다 배치하라는 거예요. 한 명씩 배치하면 그것도 잘못하면 왕따 되니까 기본적으로 두 명씩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들 이 안에서 정신건강 영역 안에서 이 일자리부터 확보를 해야 다음에 사회 속에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나 이 잘못된 이 치료 방법 내지는 잘못되었다 하면 발끈할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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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이 치료 방법이 오랜 세월 고수되어 옴으로 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정작 피해자 본인들이 아무런 요구를 안 하고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계속 이 세월이 오고 있는 건데 결국 이거 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본인들이 엎어야 이게 엎어지는 거지. 누구도 엎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이렇게 사는데 다음 세대도 이대로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 다음 세대도 이건 계속 가는 거고 누군가는 나서야지 돼요. 그래서 당사자 모임, 가족 모임이 어찌됐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 모임이 단순히 서로가 참석해서 위로받고 오는 모임이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일하는 모임이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 거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족분들 입장에서 내 자식 하나 낫게 하겠다. 여기에만 신경 써서는 내 자식 하나도 낫게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내 자식 하나가 아니라 모두를 다 건지고자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나 하나 낫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 모두를 다 같이 살자라고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 참 어려움이 애초부터 편견과 이런 것 때문에 애초부터 나서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병이 잘 나은 사람들, 자기 자식이 잘 나은 부모들 병 낫고 나면 두 번 다시 이 영역 그들도 안 보거든요. 자기가 과거에 조현병 알았다, 조울증 알았다 입 밖에도 안 꺼내거든요.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변화가 오겠어요. 그런 것이죠.
잠든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기존의 잘못된 치료 관행을 개혁해야 합니다. 기존의 관행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누누이 제가 비판하는 온정주의적이고 의사결정권을 전문가들이 쥐고 있다. 기존의 잘못된 정신건강정책을 개혁해야 됩니다. 국가는 우리 이 분야에 무관심합니다. 이야기인데 이 정신건강정책 개혁해내야 됩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 관행을 개혁해야지 됩니다. 이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언론의 관행 그리고 사회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그다음 가족 모임에 적극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족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자, 기존의 모임이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그릇에 다 못 담아요. 이거를 자꾸 한 그릇에 다 담아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갑갑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같으면 우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우리나라의 대표 단체인데 대표 사단법인인데 대표단체인데 대표단체이니까 모두 다 우리 단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의 또 잘못된 우리나라가 이상한 제도를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는 한 단체에 대해서만 대표권을 준다. 해서 사단법인을 하나만 인정한다. 이런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목소리는 다양한데 한 그릇 안에 못 담으면 여러 단체가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심지회가 있고 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작은 작은 단체들도 있고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수많은 단체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각각이 일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라야 되고 각각이 주장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가 사실은 각각 달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존재할 때 거기에서 뭐가 이제 일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단체 안에 다 못 담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가족 모임이 내 주장,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내가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기존의 당사자 단체들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당사자 모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내가 들어서 새로운 당사자 모임을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모임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지원의 방법. 지원의 방법은 욕구 탐색과 자기 결정권 존중인데요. 이건 짧게 할게요. 자, 욕구 탐색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목표 또는 한 해의 목표,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욕구 탐색이 필요한데 수용이 된 바탕에서 이제 욕구 탐색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욕구 탐색에 입각해서 비전 수립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 욕구 탐색, 비전 수립 이 작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흔히 보면 이 작업을 소홀히 한 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벽에 부닥치면 쉽게 포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욕구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삶인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인지 이거를 두고서 자세하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두고서 수없이 글을 써봐야 되고 그럴 때 자기가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진짜 욕구에 기반해서 진짜 욕구를 찾아내고 그거에 기반해서 목표를 세우면 사람이 쉽게 무너지거나 물러서지 않아요. 몇 번을 재발해도 그 길로 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요. 포기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내 게 아니면 우리 당사자들의 가장 큰 위험성과 어려움이 그거죠. 수동적인, 그러니까 비주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내게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소홀히 하고 부모의 말을 또는 권위자의 말을 너무 쉽게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네 이거 하는 게 어떻겠나 부모는 슬쩍 내비쳤을 뿐인데도 본인은 아 맞아 저거 하면 되겠다.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말 뭘 원하는가를 열심히 찾아봐야지 돼요. 또 부모님들은 당사자에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욕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 두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욕구와 충동은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그 충동은 저절로 올라와요. 일종의 침습적 반추처럼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게 충동이에요. 따라서 충동에 대해서는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
빨리 자수해라. 방금 나 야동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방금 나 욕하고 소리고 지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방금 막 쫓아나가서 그냥 밖에 저 어디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방금 뭐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것 이렇게 바로 자수하면 좋아요. 그래서 충동은 저절로 올라오고 충동은 자기 노출이 필요하고 욕구는 의도적, 의지적으로 탐색해야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의도적 반추라는 숙고적 반추가 필요합니다. 욕구는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저절로도 올라오지만 깊이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올라온다. 내 마음에 살 때 이게 충동인지 욕구인지 알려고 하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죠. 충동은 한번 올라왔다 금방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두 번 올라오다가 금방 사라져요. 욕구, 진짜 욕구는 계속 올라와요. 몇 달을 통해서도 계속 올라오고 몇 년을 통해서도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욕구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욕구와 덜 중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에는 진짜 욕구도 있고 가짜 욕구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한 건지 덜 중요한 건지. 보다 심층적인 욕구가 있고 보다 피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욕구와 덜 중요한 욕구, 시급한 욕구와 미뤄도 되는 욕구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욕구란 그런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욕구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결국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려면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을 해야 되고 욕구 탐색을 해야 되는데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건 말문을 여는 용기를 통해서 자기 노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아야만 비로소 진짜 자기 욕구를 탐색할 수 있어요. 타인의 평가에 매이면 내 욕구라고 생각했는 게 다 가짜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했던 거, 선생이 원했던 거, 세상이 원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욕구 탐색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 계속 이야기하는 부모와 전문가의 온정주의, 그러니까 부모와 전문가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부모와 전문가의 과잉보호, 과잉간섭, 강제적 방식 이런 것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 본인과 가족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규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이것들이 욕구 탐색을 못하게 막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만 결국은 자기 신의 진짜 용기를 알 수, 진짜 욕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고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의 개념인데, 자, 아무튼 이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 존중해 줄 때에 우리가 이제 진짜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제가 비유해서 겉으로 틀을 세울 거냐, 겉으로 폼나게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속살을 채울 거냐 하는 것이죠. 속살을 채워가야 됩니다. 겉으로 번듯하게 보이는 재활, 겉으로 번듯하게 보이는 치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겉으로 번듯하게 보이는 거에 하시면 안 되고 속살을 채워가야 됩니다. 속살을 채워가려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 것, 기다려주는 것. 끊임없이 기다려주셔야 돼요. 10년 세월이라도 기다려주셔야 돼요.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주셔야 돼요. 이건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절대로 자기 인생을 개판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간에 건설적인 욕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면, 겉보기에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기다려주면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게 자기는 싫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자기 안에 욕구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의도적으로 끄집어내려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애들 키 크는 거 기다려주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키 안 큰다고 빨리 키우려고 잡아 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결국은 큽니다 하는 거예요.
애가 기어야 그 다음에 걷고 기다가 걷고 뛰는 것처럼 기는 놈을 지금 억지로 걷게 하고 뛰게 하려면 안 됩니다. 기는 단계에서 기다려줘야 어느 날인가 걷는 거고 또 어느 날인가 뛰는 겁니다.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는 거예요.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존중해주시고 끊임없이 물어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그게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PPT 자료인데요. 화면인데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이라고 했는데 자기결정권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앞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다 비유했는데 결국 이 새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 거냐 하는 그 지향점, 그 삶의 이유와 목표는 새 자신이 정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결정권이에요. 이건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향점을 정하는 것, 이건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고 이렇게 지향점을 정했으면 그 지향점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야 되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기회를 만나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죠. 그 능력을 키우고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주변에서 거들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고 거기에 필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게 조력자의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을 우리가 구분해 생각해야 됩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자신의 몫이다. 자신의 권리다. 자신의 선택이다. 이걸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 정하는 건 거창한 방향만이 아니고 오늘 하루에 아주 단순한 것부터 오늘 하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잘 거냐. 이거 누가 정하느냐. 지가 정한다. 일어나서 일어나면 바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뭐 할 거냐 아니면 일어나 좀 개기고 민기적 하다가 그 다음에 세수할 거냐 누가 정하는 지가 정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루하루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루하루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끊임없이 지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렇게 허용해주고 그렇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 뭐 입을 거냐, 음식 뭐 먹을 거냐 다 지가 선택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고 그리고 같이 의견만 나눠주는 거예요. 지 의견을 끊임없이 물어봐주고 지 생각을 들어봐주고 계속 하루하루의 생활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부모는 그 메시지를 보내야 돼. 난 딴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네가 행복한 것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네가 행복할지 네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만.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처럼 생활하고 있는 게 너한테 행복하냐. 혹시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나. 네가 원하는 건 뭐냐.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줘야 될 질문은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가족의 역할 두 가지, 가족의 역할 여러 역할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 하나가 수용, 하나가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 수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기 노출과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는 욕구 탐색과 자기 결정권 존중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억하기 좋기는 이게 기억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 노출, 경청, 수용, 요게 한 보따리예요. 자기 노출과 경청을 통해서 결국 수용에 이르게 되고 욕구 탐색과 자기 결정권 존중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기억하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8회기 동안에 강의는 다 마쳤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사실은 이야기 나눌 시간을 많이 가졌어야 됐는데 마지막 시간에 강의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 5분,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질의응답을 받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고요. 서로 이제 이번 강의 쭉 들었던 소감 나누기 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